오늘 날씨는 겨울보다는 봄에 더 가깝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종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5.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전주 7.3도, 부산 8.5도 등 전국 대부분 영상권의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0도 안팎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추위가 쉬어가는 사이 요즘 미세먼지가 자주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질 나쁨 단계로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수도권과 충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갈수록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서해안에 강풍도 불어들겠습니다. 강풍 속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도, 대전과 청주, 대구 19도, 전주와 울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은 수원 17도, 원주 16도, 창원 18도, 여수는 17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겠고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외출 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